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박영배입니다. 충청북도 단지교육연수원이 사전 신청한 충북 6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2019 찾아가는 역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단지교육연수원은 역사 공연팀과 함께 학교로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공연 후에는 출연진과 역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공연은 신채호와 의열단, 갈 수 없는 고향 중에서 선택해 운영하고 있으며 단양중을 시작으로 음성 동성중, 진천 상신초, 괴산 오성중, 청원고, 영동 양산초에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교직원 연수지만 해당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역사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유수 원장은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연수를 앞으로도 꾸준히 기획할 예정이다라고 단지교육연수원의 연수 비전을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문화원이 2019 세계명작 미술교육전 99개의 손이란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열었습니다. 기획전은 서양 회화사 명화 속 표현된 다양한 손들을 모티브로 종교, 신화, 철학, 역사, 문화 등 인문학적 관점으로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 역사적 사건, 전설 등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레오나르도 다빈치, 살바토르 문디,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등 레플리카 34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작품마다 상세한 설명과 해설집을 포함하고 이벤트 코너, 포토존 등을 구성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명화를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계획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은 배움과 성장의 행복교육을 주제로 2019 충청북도 연구학교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학교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시범 적용과 학교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로서 올해 충북 도내에는 교육부와 타부처 요청 44개 교, 자체 지정 31개 교, 총 75개 교가 운영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연구학교 운영이 종료된 40개 교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세 영역으로 나뉘어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과정 산출물, 일반화 자료 등을 전시했습니다. 한편 교육연구정보원은 수업 개선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에 통합된 연구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주는 컨설팅 지원단 활동을 연중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